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기도회 함께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직장생활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다 두려움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답답함을 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복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집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결혼을 하기까지 그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17세의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감당해야 했던 그 일들을 참 어렵게 끌고 왔고 그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그 한이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버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을 떠나보낸 요셉이 떠나보낸 게 아니죠. 팔아넘겼죠. 그럼 이제 요셉이 떠나버린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거의 100% 확신하고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뭐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침침했겠습니까?
또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이후에 그 받은 돈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지냈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그 죄를 짓고 나면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죄책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그 죄책감, 그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곱의 그 가정,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둡고 좀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팔려나가고, 물론 죽은 줄 알았지만, 또 형제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가족이 망가진 이런 1차적인 원인은 야곱, 아버지 야곱의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라고 하는 말, 이 한문인데요. 이 한문으로 이렇게 뜻을 보면요, 이렇게 잡고 풀어놓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늘 쏠려 있어서,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에 쏠려 있어서 거기에 완전히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집착을 한 거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정신이 한쪽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오래전부터 라헬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수일처럼 여겨서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 집착으로 변한 건지 뭐 어떤 순수한 사랑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내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 때문에 오랜 세월 함께 고통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내가 죽은 뒤에 이게 조금 더 강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착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 형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 대한 시기와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요셉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알아채질 못합니다. 집착하니까 다른 자식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이걸 눈치챘다면 형들만 있는 세겜 땅으로, 집에서 80km 떨어진 그 땅으로 요셉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 안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요셉이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근은 더욱 심해집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이제 다 먹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체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우리가 두 번 더 다녀올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지금 가족들을 모두 굶겨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죽을까봐 벌벌벌벌 거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곡식이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다른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유다,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둘째 형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 총리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니 왜 또 다른 동생이 있다라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두 나서서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무나도 우리 집안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아우는 잘 있는지 질문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질문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했던 것 뿐인데, 설마 베냐민을 데리고 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려놓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동생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요셉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하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묶어두시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대신 인질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가 굉장히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산적인 지도자입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뭐 별로 이득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돈 받고 팔아넘기자, 상인들이 지나갈 때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는 살아있는 송장이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송장.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고 자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유다의 이제 그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난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어요. 엘과 오난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받으려고 창녀와 잠을 청하죠. 그런 인물이에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머리가 돌아갔던 유다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제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 총리를 설득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려놔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야만 온 가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유다가 굉장히 성숙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 9절에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내용은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상당히 진정성을 가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단을 내리죠.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 이제 11절부터 보면 몇 가지 이제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착했던 그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굶어 죽을까봐 뭐 어쩔 수 없이 체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칭호입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베냐민을 보내는데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그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표현하고 야곱의 표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 고백은 거의 뭐 동일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냉정한 유다를 성숙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매일 성경에 보면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정을 만지고 계시다. 회복시켜 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기근을 보내서 각국 나라 백성들이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주는 어떤 큰 줄기가 하나 나오고 또 한 줄기는 뭐냐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냉정한 태도는 공동체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집착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 모든 결과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아직도 뭐 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정말 깨진 마음으로 낮아져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정말 우리 죄를 끄집어서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집착했던 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배는 다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죠. 사람들이 비대면이지 사람들 사이가 비대면이지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뭔지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요즘에 제일 걱정되는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아이들 돌봐주지 않으면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많은 노래를 불렀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근데 이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 노래 아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마지막에 그 가사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풍성하네 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양 가사입니다. 그래요.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켜잡는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움켜잡는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집착하면서 결국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우리가 집착하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위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풍지박산이 났을 때 그것은 결국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고 집착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쭉 제가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찬양이 한 4-50분 정도가 나올 겁니다. 새벽 기도는 30분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분량만큼 맞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멈추시면 됩니다. 뭐 10분을 하셔도 되고 20분을 하셔도 됩니다.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움켜쥐고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오후 성경 공부와 주중 기도회와 또 구역 모임과 모든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는데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조합과 협의한 것 잘 진행되고 좋은 설계사 시공사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 우리 최종 장로님, 장미자 집사님, 송은호 집사님, 임신영 성도님, 박대선 성도님, 이원엽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이준호, 이소연, 김다민, 김주원, 김채연, 박성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렵고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좋은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남동선교회 우리 김원철,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김원철 목사님이신데요. 인천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을 섬기는 사역인데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외국인들과 탈북자들이 비대면 예배로 인한 영적 나태함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동선교 열악한 재정이 회복되도록, 외국인 선교학교의 출범을 위해서, 또 그동안 남동선교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자국민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